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꿈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고, 공부는 말고 축구를 좀, 축구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울산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하고, 포지션은 미드필더인 김승원입니다. 지금은 피마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축구도 하고,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축구 이외에도 다른 공부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한국보다 좀 굉장히 자유롭고 친구들과 이렇게 뭐 선후배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다뭐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고 굉장히 자유롭고 즐겁게 공부도 하면서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. 처음엔 저도 진짜 적응을 못 해가지고 공부랑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미국에서는 대학교에서 시합을 뛰려면 수업을 잘 듣고 공부를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해야 뛸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생활 패턴이 적응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. MLS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MLS 진출이 뭐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진출이 안 된다면 제가 지금 대학교에 했던 공부들을 발판 삼아 다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부도 같이 열심히 병행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축구에 대해 좀 실패해서 미국에 가서 다른 걸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도 축구 선수를 뭐 40살 때까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퇴 이후에도 직업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나중에 더 편해지지 않을까. 제가 좋아하는 축구와 공부를 같이 병행하는 데는 미국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꿈이 축구선수밖에, 오로지 축구선수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좀 다양하고 좀 넓게 볼수 있고 축구선수가 그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가 돼서 좀 축구하는 것도 좀 많이 편해지고 즐거운 것 같아요.